유준 선수 안녕하세요. 운동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무엇보다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 다음에 제가 첫 프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됐는데, 무엇보다 팀에 도움이 되고 다른 선수가 아닌 이제 주영이 형에게 도움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,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또 운이 좋아서 주영이 형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요. 주영이 형이 축하한다, 그리고 자기한테 어시스트 해서 약간 좀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, 밥은 아직 얻어먹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사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주영이 형 어려운 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밥은 다 함께 오는 걸로. 감독님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공격과 수비를 다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, 저는 팀에 도움이 되려고 이제 공격 부분에서는 많이 접근을 해줘서 크로스도 많이 올리고 많이 오버래핑이나 뭐 언더래핑을 나가서 많이 공격에 도움이 줄 수 있고, 또 수비할 때는 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좋아해 주시는 올림픽이나 그런 무대는 저에게는 뭐 꿈과 그 다음에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. 굉장히 저도 뭐 그런 무대에 간다면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팀에서 좀 더 감독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나 제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가꿔서 노력하면 좀 좋은 그런 무대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어렵기도 했는데 이제 계속 감독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 수비에게 혼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훈련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고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.